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린 영혼, 영혼의 조각지, 또는 영혼의 편린, 편린이라는 것은 영혼의 프라그멘트입니다. 조각지. 편린 영혼의 구원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주의 거대한 하나로서 존재하는 다스 아인에, 그것이 우주의 영혼입니다. 그것이 우주의 다차원에 존재하는 영혼이 3차원인 우리 세계로 내려와서 인간들의 몸 안에 그것이 화육이 되는 겁니다. 인카네이션입니다. 짐승들에게는 인카네이션이 해당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우주 영혼이 들어올 수 있는 인카네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고 하면은 오디오 그 세트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에 지금 디지털 시대지만 아날로그 시대의 오디오 시스템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 녹음된 그 레코드 판이 있습니다. 도이체 그라마폰의 판인데 거기는 카라얀이 지휘하고 베를린 휘라모니가 연주한 베토벤 심포니 아주 유명한 운명 심포니가 다 거기 취입되었습니다. 그것이 우주에 있는 큰그 영혼의 한그 조각 편린 우주의 편린이 그 레코드판 한 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그것을 소리가 나게 하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음악을 소리가 나게 하려면, 오디오 세트가 있어야 됩니다. 턴테이블이 있어가지고, 그 레코드판을 턴테이블에 올려놓으면, 아주 섬세한 바늘이 그 음파가 기록된 그 안에 홈에, 거기,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레코드판이 회전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그 레코드판에 기록된 그 속도와 똑같이 속도가 돌아가게 되면 반대로 그 파장이 바늘을 통해서 음을 재생하게 됩니다. 뭐이 과정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레코드판의 그 진동이 제일 약합니다. 그래서 앰프가 프리 앰프가 있으나 프리앰프. 프리앰프라는 건 전 단계의 증폭입니다. 그래서 첫 단계에서 증폭해서 약간 그 출력을 높여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출력관으로 보냅니다. 그전 단계가 필요 없는 경우는 라디오라든가 또는 무슨 뭐좀 출력이 쓰인 그런 것으로 들어오는 것은 전 단계의 프리 앰프가 필요 없고 막바로 그 증폭관으로 가서 스피커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증폭관의 그 출력에 있어서 5와트냐 10와트냐 하는 게 결정돼서 왼쪽 채널에 한 10와트, 오른쪽 채널에 10와트 그러면은 그 프리 앰프에서 증폭된 것이 들어와서 출력 앰프, 출력, 그 아웃풋, 앰프죠. 거기로 와서 출력관이 증폭해서 스피커로 나오는 것이, 뭐, 왼쪽에 10와트, 오른쪽에 10와트에서 20와트의 용량으로 아주 그 훌륭한 음이 재생됩니다.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 여기다 비교하면은, 영혼의 편린이 혼자 있어서, 그것은 인간의 몸에 그 인카네이션이 되지 않으면, 그 영혼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그거는 감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몸에 인카네이션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말하자면 그 앰플리파이어와 마찬가지로 그 영혼에 담겨져 있는 모든 아름다운 정보, 우주 정보를 그거를 재생해서 좋은 소리로 이렇게 내죠. 그것이 우리 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 증폭 앰플리파이어로서의 우리 몸 여기에 말하자면 레코드판에 들어있는 좋은 음악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인카네이션입니다. 들어와서 그 좋은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우주의 영혼을 편린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아주 아름답게 칼로스 카가토스로 잘 운영해서 좋은 결과와 좋은 그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에 들지도 아니하고 죄인에게로 서지도 아니한다는 그 좋은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좋은 하나님의 계명을 주의하러 묵상하면 그러한 태도로서 그 편린 우주를 잘 관리하게 되면 아주 선한 그리고 아름다운 칼로스 카가토스의 그 편린 영혼을 우리는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혹 잘못돼서 우리가 좀 악한 악에 빠지고 이렇게 잘못됐더라도 다시 회개해서 정상적인 그 영혼을 편린을 가지고 일하는 단계에 오게 되면 그 역시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런 제가 편린으로서의 영혼에 대한 설명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주의 3차원이 아니고 다차원입니다. 다차원에 있던 그 우주 영혼이 조각지가 돼가지고 분해돼서 3차원인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인카네이션 된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영혼이 다시 돌아갈 때는 이 3차원의 몸에 담겨진 이 편린 조각지 그 영혼, 편린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우주로 돌아갈 때는 그 다차원의 단계를 거쳐야 할 겁니다. 우주에서 내려올 때 다차원의 단계를 거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다차원의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야 할 겁니다. 그러면 우주의 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주의 차원이 몇 차원이냐 이런 데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나 동양 철학에서는 그 우리 인간의 몸이 그 오장 육부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음양 오행설입니다. 이래서 오장에다가 육부를 플러스하게 되면 단계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그 차원이 다이멘지언이 11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동양 철학에서 오장 육부가 인간의 어떤 영혼이 담겨 있는 몸에서 감성과 뭐 여러 가지 그 영혼으로서의 그 작용하는 거 거기서 우리 인간 몸의 오장 육부가 관여돼서 좋은 그 영혼의 노래 말하자면은 우리 몸의 오장 육부가 좋은 앰플리파이어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잘 증폭하고 이렇게 해서 그 원래 그 편린 그 영혼에 담겨져 있는 그 파장을 잘 재생해내면은 아름다운 영혼의 음악을 우리가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하다가 죽어서 이 영혼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서 원래 우주의 그 하나의 다스 아인의 하나의 존재인 그 우주로 합일되는 과정에서는 우주에서 내려온 11단계의 차원을 거쳐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몸의 내장이 오장육부로 되어 있는 여기로 인카네이션이 되는데 그것이 우주의 11단계를 거쳐서 내려와서 우리 몸에 11개의 그 오장과 육부가 있는 거기로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짐승에게는 인카네이션이 안 되고 인간에게만 된다는 이유가 뭔가? 이것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를 비교할 때 소의 내장은 오장육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는 반추동물로서 위가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가 네 개가 있어가지고 되새김질을 하죠. 그렇게 해서 아주 철저하게 이미 소화가 다 된 네 개의 위를 통해서 소화가 다 되는 겁니다. 소화가 안 된 거는 또 다시 네 위가 여러 번 반복해서 반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완벽하게 그 소화가 된 것이 장으로 들어가는데 소의 내장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소장, 작은 창자, 큰 창자 그겁니다. 그래서 네 개의 위와 두 개의 창자 합하면은 소는 사장 이부로 되니까 여섯 가지죠. 이러한 구조를 가진 소에게로
11단계를 거쳐서 내려오는 우주의 영혼이 거기에 인카네이션 될 수가 없습니다. 짐승에게는.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몸이 5장 6부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11단계입니다. 우주의 단계가 우리가 소우주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5장 6부와 같은 구조로 11개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 11개의 차원을 넘어서 내려와서 11개의 그 구조로 되어 있는 5장 6부입니다. 5개의 장과 6개의 부 해서 11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 데를 들어와서 11개의 차원을 거쳐서 내려온 그 영혼의 편린 영혼이 우리 몸에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 5장 6부로 되어 있는 몸에게만 인카네이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처럼 4개의 위가 있고 2개의 창자가 있다. 그런 데는 들어가서 인카네이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영혼, 우리가 알고 있는 영혼, 편린, 그것은 소에게는 들어가서 영혼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소가 영혼이 있어서 우리 사람 생각한다면 끔찍하죠. 아주 무섭죠. 소는 그저 육체와 그 뭐 지능 정도입니다. 정신의 기능이 지능 그 정도입니다. 내가 그 씹어 먹은 풀이 좀 소화가 잘 안 됐다 그럼 다시 되새김질을 하고 그런 거는 그 정신 작용이고 지능의 작용입니다. 그러나 그 소라는 동물에는 그 영혼은 거기에 인카네이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그래서 인간에게 되는데 인간의 그 5장 6부라고 하는 것이 우주의 11개 차원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주의 11개 차원을 거쳐서 11개의 그 구조로 되어 있는 5장 6부로 구조로 되어 있는 우리 몸의 인카네이션 화육하게 됩니다. 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것이 다 우리 몸의 기능과 함께 화목해서 무엇인가 뭐를 만들어내고 생성해내고 그런 겁니다. 과학자들의 영혼은 아인슈타인과 같은 상대성 이론을 생각해내고 모차르트와 같은 음악적인 영혼의 편리는 작곡을 많이 해서 음악을 남기고 그런 겁니다. 또 하나님의 과정을 아주 생각하는 하나님과 몹시 가까운 그 편린 영혼은 성우 오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서 무엇인가 결론을 내는 이런 겁니다. 이것이 편린 영혼에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우주로 돌아가서 합의를 할 때는 11단계를 거쳐서 우주에 있는 11개의 차원 이것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제일 그 우리가 3차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데서 영혼이 여기서 빠져나가면 그 다음서부터 11차원이 되어 있는 우주의 차원을 하나씩 통과해서 최종 단계인 11번째 차원까지 가면은 그것이 우주 영혼 전체가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부족된 내가 떨어져 나온 부분에 다시 들어가서 합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가설이 아니라 분명한 그것은 과학적인 입증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우리 몸이 소우주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5장 6부와 같은 그러한 차원입니다. 그것이 우주, 그 우주가 거대한 몸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몸과 똑같습니다. 5장 6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차원이 11개의 차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1개의 차원을 통해서 그 올라가서 이 편린 우주가 원래 있었던 우주의 거대한 영혼 전체로서 하나로 존재하는 영혼 전체로서 존재하는 영혼 거기에 가서 합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누가 반론을 제기하더라도 제 이야기가 맞다고 주장할 만한 이론이 있고
근거가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뭐 지옥이 따로 있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면은 뭐 문턱에서부터 염라대는 것이 끔찍하게 생긴 뭐 이것이 칼과 방맹이를 막 때리고 뭐 그 얼굴에서 눈을 빼고 귀를 자르고 뭐 이렇게 해서 벌을 준다. 이러한 끔찍스러운 지옥에서의 처참한 그런 벌은 없습니다. 그런 건 다 지어낸 거예요. 그런 건 없고 영혼이 편린으로 조각지도 있어서 11개 차원인 우주 거기로부터 온전한 그 하나의 그 전체로서의 영혼이 있다가 그것이 분해돼서 조각으로 편린으로 조각으로 해서 3차원에 사는 우리 세계로 와서 인간들의 몸입니다. 짐승들의 몸은 안 됩니다. 인간들의 몸 안에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11개 차원이 몸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와서 그 편린의 영혼이 활동을 하고 일정한 우리 생명기간 80년 내지 100년 동안 그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죽으면 그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다시 11단계를 통해서 우주로 돌아가서 거기 원래 있었던 단 하나의 전체의 그 우주 영혼의 거기와 합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편린 우주에 구원되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심판을 받아서 악령이다, 악한 영혼이다. 그거는 제가 우리 영혼의 세계에서도 블랙홀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악한 영혼은 11단계를 밟아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 무적행인 블랙홀 영혼의 블랙홀로 빠져서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재창조돼서 그때는 새로운 영혼의 편린으로 돼서 아름다운 편린으로 다시 변해서 다시 또 그 구원의 단계인 11개의 우주의 차원을 통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이거는 지옥과 같은 무슨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불덩어리 뭐 이런 데서 뭐 그 육체적인 고통 영혼은 육체적인 고통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영혼이 고통을 입는다. 그것이 우리 육체적인 고통과 같은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11개 우주의 차원을 통과해서 이게 뭐 촉근 이론인가 하는 것이나 스트링 테오리 거기에서 우주의 차원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런데 제가 믿기는 11개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그 편린 영혼이 인카네이션 돼서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우리 몸의 구조가 11개의 단계입니다. 오장육부입니다. 그러한 11개의 구조가 짜여진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인카네이션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와 같은 짐승 위가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창자는 작은 창자 큰 창자 2개만 있다. 이러한 짐승의 존재로는 거기에 인카네이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이러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영혼이 다시 되돌아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11개의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주의 11개의 단계가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와 같은 것이냐? 그렇게 그게 아닐 겁니다. 우리 동양사상 중에는 음양오행설이 있습니다. 음양오행. 그 우주에는 또 오행이 아니라 칠행이 있다.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개의 단계가 과연 무슨 단계이냐. 우리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처럼 그렇게 이름이 붙어있는 우주의 오장육부냐. 우주가 거대한 인간과 같은 몸체가 돼가지고 거기에 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막 우리 인간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와 똑같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11단계 차원은 어떤 것이겠는가. 그 11개의 차원을 통해서
이 편린 영혼은 다시 그 원대복귀, 응? 원래 있었던 우주 영혼, 거대한 우주 영혼 거기로 돌아가서 다시 그 화합한다. 이것은 아주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영지주의에서는 하나의 미스티시즘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신비주의라고 그러고 또 신플라톤 철학에서도 영혼이 다시 되돌아가서 우주의 영혼 다스아인의 한 개의 우주의 영혼과 합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신비스러운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플라톤주의 그리고 당대에 유포되었던 영지주의 거기에서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지상으로 내려왔던 영혼이 편린 영혼입니다. 조각기 영혼입니다. 그것이 다시 우주의 그 본 모습의 영혼으로 합의를 돌아가서 합의를 하는 그 과정 이것은 영지주의에서 얘기하는 거죠. 플레로마 세계로 돌아간다. 좀 단어가 틀리기는 신플라톤 철학에서도 말하자면 다스아인의 유일자 로 돌아간다. 그겁니다. 그것이 신비스러운 일이다.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성으로 해결될 수 있는 합리적인 것, 신비한 것은 없다. 오직 모든 이 우주와 이 지상에는 합리적인 것, 공식이 있고 논리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 아리스토텔리즘일 겁니다. 그러나 플라톤과 신플라톤주의에서는 신비스러운, 미스틱, 라치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스틱이 있다. 그겁니다.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입증되고 논리적으로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고 입증이 되지 않고 합리론으로 풀 수 없는 신비스러운 것이 있다. 그것이 신플라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또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케노마의 세상에서 플레로마의 아름다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절대 세계에서 내가 이론이 돼서 절대적인 세계에서 거기에 있는 하나의 그 우주 영혼과 합일이 되는 거 이것은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이성으로 논리로 또는 라치오로 합리적인 것으로 풀 수 없는 미스틱입니다. 미스틱 신비한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그 프로세스는 신비한 것 중에 가장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11단계의 우주의 차원을 거쳐서 본 모습으로 편린으로서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우주로 우주에 있는 그 전체로서의 영혼 거기로 되돌아가는 과정 이것은 신비스러운 신비주의에서 이해할 수 있는 신비주의의 입장에서나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선 서론으로서 편린 영혼의 구원 제일 첫 번 강의를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